강원도 체육회와 고성군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 닷새간 고성 일원에서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하나되는 강원, 화합과 평화의 길목 고성에서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도민체전은 사실상 3년 만에 정상 궤도를 찾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눈길을 모으는 만큼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는 10일 진행되는 개막식은 강원 도민이 하나가 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개막식은 오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30분에 강원도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의 오프닝 축하 공연으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고성 어로요 행사가 열리며 거진 주민자치회의 수성물 장구팀의 환영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기 가수 김혜연의 오프닝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공식 행사 일정으로 강원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의 입장과 함께 축하 격려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9 행사로는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미래 자립도시 고성을 상징하는 레이저, 영상, 조명, 특수효과, 불꽃놀이가 연출이 될 예정입니다. 19 마지막 행사로는 이번 강원도민 체전을 축하하는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트로트 대세로 주목받고 있는 인기 가수 이찬원과 최근 배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재, 조명섭, 홍지윤, 정승환 등이 축하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